아, 이게 추워가지고 김이 서리네. 오, 패킹. 아, 나 이거 막 어디선가 언급되는 거를 내가 언급했었어. 엄청 가볍다. 저기 발자가 보이는 거 신영한테 잘 된 거 아니야? 응. 나도 신고 왔어. 아, 그러네. 슈퍼스타. 헐. 슈퍼스타 귀엽지. 어. 그러면 그거 해줘 봐봐. 올해 샀던 거 중에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거. 아우레가시 파이커 자켓. 노리고 있는 거? 노리고 있는 거? 어. 아, 노리고 있는 거. 지금 언급할 수 없는 밴드. 아, 왜?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아, 발렌시아가고. 네. 헬렌즈는 되게 사실 많이 뵀는데. 안녕하십니까, 러럽입니다.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비이커 10주년을 맞이해서 성수동에 비이커 매장을 열어가지고 여기 왔고, 저는 여길 왜 왔냐면 연말이니까 이제 선물 콘텐츠, 선물을 뭐 할 게 있나 그거 보러 왔는데, 사실 이게 제가 콘텐츠를 선물로 할지 아니면 내가 2022년 베스트 아이템으로 할지 아직 마음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스트 아이템 립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립밤에 굉장히 미쳐 있습니다. 제가 입술이 되게 쉽게 건조해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립밤을 바르는 립밤 중독자인데요. 이렇게 아세테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고급 립밤 이런 것부터 뭐 이런 샤넬 립밤까지, 샤넬 립밤입니다. 샤넬 립밤까지 제가 다 써본 결과 저에게 있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립밤은 이 비레디 립밤입니다. 원래는 닥터자르트에서 나오는 이 DTRT 립밤을 제가 주로 이용하곤 했는데 이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닥터자르트가 이걸 단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나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썼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이 발림성이 되게 미끌미끌하고 게다가 요 아래 빨간 심이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 내가 이걸 만약에 다시 살 수 있으면 다시 사겠는데 이걸 단종이 돼가지고 이 비슷한 대체제를 찾다가 이제 정착한 곳이 이 비레디 립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서 발랐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막 과하지 않게 생기를 불어넣어. 제가 이제 예, 발라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낫더라고요. 게다가 이 장점이 네모랗기 때문에 안 굴러갑니다. 근데 좀 덜 굴러. 얘네들은 막 이렇게 굴러가잖아. 얘네들은 강추드린다. 비레디 립밤. 다음 카테고리는 모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자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리티지 86 모자를 저는 일단 프라이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모자. 색깔도 블랙보다는 파란기가 좋고 여기 파리스 써. 이게 생제르맹 파리스 모델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올해 계속 제가 쓰고 나왔었고 이거 아직까지 물어보시는 이 47 브랜드라는 모자에다가 이제 자수를 박은 형태입니다. 무신사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자수 같은 거는 박는데 얼마 안 하니까 자기가 도안 같은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박아서 써보면 되게 좋겠죠.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무지 모자로 굉장히 간추한다. 모자 형태가 여기가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전체적인 머리의 실루엣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강추드려요. 47 브랜드. 올해도 역시 제가 와 얼굴 개 길어 보여. 아무튼 많은 신발을 샀었고 작년에 우승자는 얘였죠. 프라다 로퍼. 근데 이건 작년 거였고 역시 잘 신고 있습니다. 프라다 로퍼는 아직도 역시 강력해요. 그리고 올해는 좀 많은 시도들을 해봤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 빵. 근데 이 중에 유너는 이것도 컨텐츠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다 예상하셨겠지만 탐삭스 GPS 노란색입니다. 이 신발이 진짜 좋은 게 이게 노란색임에도 불구하고 뉴발란스 회색에 들어갈 수 있는 코디면 다 들어갑니다. 코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신발이 노란색인데도 안 유치해요. 아무리 비싸도 이런 신발 신으면 난 좀 애들 같거든. 이것도 예쁜데 이건 좀 너무 예뻐. 신으면은 뭔가 코디가 예쁨예쁨해지는 느낌이 있어. 이게 일본 거라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좋고 이게 지금 까만졌잖아요. 이런 데가 때타갖고 때를 탈수록 더 멋있어지는 그런 신발이거든.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흰색 선물 구매를 할까 합니다. 흰색도 이제 한번 더 풀렸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놨던 이 지금 슈퍼스타 있지? 이거는 10만 원대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되게 좋아요. 밖에서 신을 수도 있고 선물하기 좋잖아. 그리고 뭐 액세서리로 겨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올해의
액세서리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액세서리 티나는 액세서리들은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머리 모자 쓴 것도 사실 액세서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안경도 제가 눈이 좋기 때문에 액세서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갑 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죠? 요거는 아 이거요? 아 이게 있네.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 얼마야? 69,000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액세서리니까, 우리가 뭐 액세서리라고 해서 반지 뭐 목걸이에만 국한되지 말자 이겁니다. 저 생각에는 안경 같은 거는 비싼 돈 주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봅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잘 씁니까?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걸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넘버링 진주 목걸이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가격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 30만 원대로 했었던 것 같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진주알의 크기라든지, 이게 뭐 게이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전체 길이 같은 게 딱 찼을 때 괜찮은 수준으로,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제가 이게 남자 겁니다. 이 정도로 딱 돼서 흰 티랑 같이 붙이면 되게 예쁜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준 이지 목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지금 색깔도 살짝 비슷하면서, 이거를 막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안에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잠깐 내렸을 때 쓱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자, 이제 이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장르를 테니스 팔찌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로 저의 베스트입니다. 이거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를 삼신다이아에서, 제가 삼신다이아 작년 선물 영상, 이 영상 지금도 유효하니까 이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할 때 있으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삼신다이아에서 하나 저를 맞춰줬어요. 이거 글로리어스 워커에서 파는 버전이고, 그래서 보이죠? 여기 오렌지색 다이아가 딱 하나 밖에 있습니다. 이게 다 다이아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쌉니다. 진짜 너무 잘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이아를 좋아하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올해 샀던 것 중에 진짜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슈퍼 칠사입니다. 이거 생기고 나서 강남 안에서 돌아다니기에는 기동성이 너무 팍 좋아졌어요. 진짜 제일 좋은 점이, 지금 방 보셨겠지만 한강으로 왔잖아요. 한강을 이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스 방식이라서 페달을 굴러야만 이게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 자전거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멋있네요. 전기 자전거예요? 네네네. 이게 사실 다른 전기 자전거 요런 급에 비해서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어센티시티, 진정성, 원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의 제일 처음에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렉토 갈 때도 저기 한남동 넘어서도 타고 다니고, 잠실 롯데월드까지 타고 다니고, 그리고 서울은 한강길이 잘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로만 다니다가 대교 넘어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예, 들고 이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죠. 불도 들어오고. 저의 베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해서 테이프 CD 같은 걸 되게 많이 사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목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알 수 있잖아. 책꽂이에 책 꽂혀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보니까 내가 조금 잘 쓰고 오래 쓰겠다 하는 거를 비싼 거를 존나 팍팍 지르는 것 같고,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뭐 트렌디한 아이템 같은 거, 저 지금 옷 입은 거는 진짜 다 이거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트렌디한 아이템 같은 걸 살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엣지있는 제품들을 골라가지고 저는 자꾸 큐레이션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큐레이션 잘한다는 게 내 취향이 정말 확고한 거죠. 싸도 되게 유니크한 거, 아니면 아싸리 비싼 거,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아, 자기 너무 맛있다. 최근에 브이로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커피를 사러 간 장면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제가 큰맘 먹고 이 브랩이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라인더까지 장만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우리 와이프랑 나랑 커피 한 잔씩 먹는다고 했을 때 스벅 기준으로 5,000원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일단 기본적으로 만 원 쓰는데, 한 달 하면 아무리 못 먹어도 20일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벌써 20만 원이죠. 1년 따졌을 때는 커피를 너무 많이 사 먹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게 한200 정도 들었지 우리.
근데 우리도 사실 네스프레소 이런 거 캡슐 커피서 다 기계 사서 먹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 에스프레소 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사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도움을 준 게 그 듀스 커피의 그 기운이 있잖아 기운이 그 하트 시그널 프렌즈에 나왔었던 그 친구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그냥 이게 정답이래요 가정에서 이렇게 쓰기에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커피 내릴 줄 모르고 막 바리스타 이런 것도 아예 하나도 모르게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설명서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좀 겁을 먹었거든요 이거 막 갈고 막 이거 들어가고 이거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거든? 이런 건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동봉된 설명서만 잘 읽었더니 진짜 커피 이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인데 저거 디카페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 이거 근데 좋은 거 같아. 괜히 어설프게 네스프레소 이런 거 사는 거보다 솔직히 좋은 거 같아. 나 라떼 만들어 먹는 거. 아 맞다 자기 라떼도 만들어 먹으니까 그지. 왜 그래?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이지랑 꽁냥꽁냥 하고 있었어. 2022년 베스트 강아지 이지. 그거 그 전기 자전거. 아, 네. 전기자전거 사셨더만. 네, 저도 한 꽤 비싼 거 타고 다니는데 아시겠지만 너무 재밌고 네, 가까운 거리에서 진짜 힙하고 그냥 같이 사진 찍을 때도 멋있고. 그렇지. 네, 저 아 그 선물로 받았거든요 저는 또 그래서 더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